지난해 6월 청주에선 유네스코 주관의 국제회의가 열렸다. 각국에서 올라온 후보들을 대상으로 세계 기록유산 등재 여부를 최종 심사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석 달 후 유네스코 본부는 한국의 승정원 일기를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한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승정원 일기를 세계 보물로 인정한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었다. 승정원 일기. 아마 아직은 그 이름조차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승정원 일기. 그 이름 그대로 승정원이란 곳의 업무 일지입니다. 이 승정원은 조선시대 왕의 최측근에서 왕명 출납의 기능을 담당했던 관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청와대 비서실쯤 되겠는데요. 따라서 이 승정원 일기에는 조선시대 왕들의 모습이 그 어떤 사료보다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승정원 일기가 지난해 9월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세계 기록유산은 국가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 역사적인 자료를 세계 보물로 인정하자는 그런 의미인데요. 조선 왕조실록과 훈민정음에 이어 이 승정원 일기까지 그 명예로운 대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 도대체 이 승정원 일기가 어떤 기록물이길래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걸까요? 역사 스페셜, 오늘 이 시간에는 승정원 일기에 담긴 그 역사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장각.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지하 서고엔 국보급 문헌들이 보관돼 있다. 이곳에서도 가장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기록. 그것은 바로 승정원 일기다. 승정원 일기는 한 달분의 일기가 한 책으로 묶여 있는데 전체 책수는 3,243권에 이른다. 전통 한지 위에 필사체로 쓰여 있는 일기의 원본. 여기가 어디 시작 부분인가요? 예.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기의 보존 상태는 양호하다. 청계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1623년입니다. 1623년. 예. 규장각에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자료는 1623년부터 1910년까지 288년간의 자료입니다. 그 책수로는 3,243책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조선 초기부터 작성된 것으로 전해지지만 임진왜란 때 불타버리고 인조 이후의 기록만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왕을 최측근에서 보필하던 승정원에서 남겨놓은 기록인 만큼 그 사료적 가치가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승정원 일기는 그 분량만으로도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역사서다. 일기의 글자 수는 무려 2억 4,250만 자로 중국 25사의 6배, 조선왕조실록의 4배에 달하고 있다. 승정원이라고 하는 곳은 왕의 비서기관으로서 이런 모든 임금에게 보고되는 이런 사항이 승정원을 거쳐서 임금에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승정원 일기라고 하는 것은 임금에게 보고되는 모든 사항을
다 수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국왕 중심의 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필수적인 자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번역은 학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다. 민족문화추진회는 10여 년째 전담팀을 구성해 승정원 일기를 번역 중이다. 팀원들은 모두 10년 넘게 한문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이들이다. 왕을 중심으로 한 역사서인 만큼 승정원 일기를 번역하는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번역 자체가 곧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밝혀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일단 그 한문 구문에 대한 이해 능력이 확보돼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역사 상황에 대한 그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이 결여돼 있으면 막상 구문만 놓고 번역을 하게 되면 번역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팀원들은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나 용어가 나타날 때마다 관계문헌을 찾아가며 번역하고 있다. 전문가 한 사람이 번역할 수 있는 분량은 원고지 20매 정도. 이런 노력의 결과로 우선 고종 때의 한글 번역본이 출간됐다. 지금 저희들이 고종대 승정원 일기를 번역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약 160여 책을 번역하고 있고 앞으로도 3, 4년간 50여 책을 더 번역해야 고종대 승정원 일기는 완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승정원 일기를 다 번역하면 총 한 1,800여 권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더욱 주목할 만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누구라도 쉽게 승정원 일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승정원 일기의 내용을 모두 전선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10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된 승정원 일기 정보화 사업은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효종 8년부터 숙종 15년까지의 일기 내용이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간단히 검색어만 입력하면 승정원 일기에 수록된 기사의 목록과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방대한 분량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승정원 일기를 인터넷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기사에 대한 그 요약을 해서 한글 세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사 제목을 달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사 본문에 가서 보면은 기사 본문 내에서 그 원본 자체 내에서는 그 띄어쓰기라든지 심표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요즘 세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장 부호를 저희들이 부과해서 철을 해줬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선 번역이 완료되는 대로 한글 서비스까지 추가할 계획이다. 우선 전문가들에게는 여태 볼 수 없던 자료를 손쉽게 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논문이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얘기하겠는데 이제는 실록의 시대는 갔다. 이제 승정원 일기를 보지 않고는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글 내용이 과거보다는 훨씬 깊이가 있고 내용이 풍부해질 것이다. 그래서 역사학계에서는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역사 기록물. 전선화 작업과 함께 승정원 일기는 지금 조선사 연구의 새로운 블랙박스로 떠오르고 있다. 사료를 전산화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우리는 이미
조선왕조실록의 CD-ROM을 통해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조선왕조실록의 CD-ROM인데요. 조선왕조 500년의 긴 역사가 이 CD-ROM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요즘 전 사회적으로 금연 열풍이 한참인데요. 자, 우리가 담배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예전 같으면 이 조선왕조실록에서 이 담배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려고 해도 아마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읽어보는 데만 해도 좋기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을 테니까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검색어만 입력을 해도 우리는 실록의 기사 내용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인조 16년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래를 치료하고 또 소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오래 피우면 간의 기운을 손상시켜서 눈을 어둡게 한다. 이 담배는 광해군 때 들어왔는데 아마 처음에는 약초처럼 사용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것이 몇십 년 만에 이 담배가 널리 퍼져서 이제는 금연이 문제가 됐던 모양이군요. 아, 자, 여기 보면 오래 피운 자가 이 백해 무익한 것을 알고 끊으려고 해도 끝내 끊질 못하니 세상에 아주 요망한 풀이다. 참 요즘처럼 이 조선시대에도 담배를 끊지 못해 고생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시대에도 휴가라는 제도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건수가 무려 930건이나 되는데요. 자, 그중에서 이 세종 12년의 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 관가의 노비가 아이를 낳을 때에는 이 100일 동안의 휴가를 주게 했다. 참 이 노비가 아이를 낳았는데 100일씩의 휴가를 줬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남편도 만 30일 이후에 일을 하게 하라. 요즘에도 없는 이 남편의 출산 휴가를 법으로까지 보장을 한 걸 보면 조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선진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조선 왕조실록의 전산화는 비단 학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쉽게 조선의 역사를 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전산화는 그 의미가 더 큽니다. 승정원 일기는 실록 못지않은 아주 풍부한 기록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 양이 워낙에 방대해서 지금까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한글로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조선사 연구에 또 얼마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는지 벌써부터 자못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승정원 일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미리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록이 길고 승정원 일기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영조 40년 10월 1일의 기록을 살펴봤다. 승정원 일기는 그 체제를 크게 나누면 그 일시와 날짜에 관한 우리 일반적인 일기 쓸 때도 몇 월 며칠 흐림 날씨 기상 관계 쓰듯이 일자와 날씨 쓰고 그다음에 그 승정원 즉 비서실에 대한 그 근무 상황을 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본문이 이어지죠. 일기는 항상 날짜와 날씨로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방식처럼 몇 월 며칠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은 승정원 일기만의 특징이다. 다음으로 승정원 관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출근 상황을 표시한 부분이 눈에 띈다. 좌는 출근.
좌직은 당직의 의미며 비응은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지각이나 휴가, 상을 당한 경우 등 그날그날 관리들의 근무 상황을 세세히 구분하고 있다. 이어서 일기는 왕의 하루 일과를 장소와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있다. 영조 40년 10월 1일 왕은 낮 12시경부터 선정전에서 조회 겸 경연을 열었다. 일기에는 이곳에서 왕과 신하들 사이에 오고 간 대화 내용들이 가감없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들의 인사발령이나 궁궐 수비군의 배치 문제, 세금 징수를 게을리한 지방 수령의 처벌 문제 등 크고 작은 국정 현안들이 논의됐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승정원 일기엔 왕의 인간적인 면모까지도 기록돼 있다. 한낮에 시작된 경연이 저녁까지 이어지자 영조가 화를 내며 신세 타령을 하는 장면이 사실적으로 묘사돼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별된 기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지금 제가 영조라든가 정조라는 분을 뵙지는 못했지만 승정원 일기를 통해서 그 기록을 통해서 제가 마치 경연서상이라든가 그 신하들과의 그 업무 보고 자리에 동참했다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 시청각 그러니까 오디오 비디오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승정원 일기는 또 다른 조선왕조의 기록물인 조선왕조실록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규장각에 전시되어 있는 준천시사 열무도. 오늘날의 청계천인 준천의 준설공사의 모습을 묘사한 이 그림엔 영조가 직접 공사 현장을 지켜보는 모습과 일하는 인부들의 모습, 구경하는 사람들, 수레 등 건설 장비와 공사 현장을 감독하던 관리들의 모습까지 자세히 그려져 있다. 이처럼 청계천 준설공사는 국가적으로 추진된 조선왕조 최대의 토목공사였다. 그렇다면 이 공사에 대해 조선왕조 실록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실록에 나타난 첫 기사는 영조 34년 5월 6일 왕이 신하와 백성들에게 공사의 가부를 물었다고 돼 있다. 그리고 실제 실록의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나가서 대신 부관과 오부방민을 소견하고 준거의 가부를 물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기록된 사례가 이 승정원 일기 기록에 보면 이미 5월 6일 이전인 5월 2일부터 이미 국왕과 바로 대신들 간의 논의가 되었다라는 이런 사실이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서는 이 국왕이 점차 이제 청계천에 이런 그 이 소위 말해서 이 지표가 높아지니까 이 홍수가 계속 우려된다는 부분을 제시를 합니다. 당시 청계천은 잦은 범람으로 홍수 피해가 우려되던 지역. 일기에는 영조가 공사를 시작한 배경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일기에는 이후에도 계속 공사 내용에 대한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 이 승정원 일기에는 공사에서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가 그날 공사가 이루어졌고 어느 구간은 특히 공사가 어려웠다라는 부분이라든가 또 이런 그 모래가 쌓였던 모래를 어떻게 운반했던 그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청계천 준설공사는 2년에 걸쳐 영조가 심혈을 기울였던 국가사업이었다. 공사가 끝난 후 영조는 활쏘기 대회 등
각종 축하 행사까지 열었다. 그런데 순정원 일기에는 공사의 진행 과정과 난공사 구간 등 공사가 완공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세세히 기록돼 있다. 우선 조선왕조 실록은 조선시대에 이루어졌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였던 이런 광범위한 내용을 가장 압축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결과적인 이런 상황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승정원 일기는 특히 이제 국왕 중심으로 이루어진 어떤 사건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처음 시작하는 동기라든가 배경 그리고 구체적인 일의 추진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 그리고 결과 이후의 조치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어떻게 보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은 보다 다양한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그리고 승정원 일기는 어떤 사업을 아주 자세하고 치밀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 서로 다른 어떤 특징을 보이면서 보완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조선시대 왕을 중심으로 펼쳐진 정치의 세세한 과정뿐 아니라 왕의 표정까지 읽을 수 있는 생생한 기록물인 것이다. 승정원 일기의 또 다른 특징은 왕에게 올라오는 문서나 상소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는다는 점입니다. 이 정조 때 승정원 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 16년 4월에 이 경상도 유생이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그런 내용의 상소를 올렸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경상도 유생, 유학, 이유, 또 이여한.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이름들이 여기에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요. 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인물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여러분들은 짐작이 가십니까? 무려 만 명이 넘습니다. 이 이름을 다 적으려면 아마 하룻밤으로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승정원 일기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도 빼지 않은 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았을까요? 조선시대에 이 만여 명의 선비들이 함께 집단적으로 올린 상소를 만인소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이 백만인 서명처럼 이 만인소는 지방 선비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한 방법이었습니다. 또 조선 후기에는 서원 철폐와 같은 이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만인소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당시의 여론의 동태를 파악하고 또 이 상소를 올린 이들에 대해 그 증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그 명단을 자세히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승정원 일기를 통해서 우리는 왕의 행적은 물론이고 또 당시의 사회상 그리고 여론의 향방까지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 승정원 일기에는 더없이 중요한 또 다른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경북 예천에 위치한 나일성 천문관. 고대에서 현대를 잇는 다양한 천문 자료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이곳은 평생 천문학을 연구한 한 노학자의 집념이 일궈낸 성과다. 연세대학교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인 나일성 박사. 그런데 그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승정원 일기다. 수십 권의 노트는 승정원 일기 안에 날씨와 천문 현상을 발췌해 기록하고 있다. 출천중 바로 머리 위에서 나타나가지고 동쪽 하늘로 흘러갔다. 그 모양이 주먹처럼 생겼고 휙 날아간 것이 2-3척 거리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옛날 분들은 그 모양도 기술을 했습니다. 상, 여, 권 주먹처럼 생겼다. 그리고
싹 흘러가는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면 2, 3척이 됐다. 그렇다고 하면 불과 1초 내의 사건이에요. 그걸 놓치지 않고 그 1초, 2초 사이의 사건조차도 명확하게 잡아낸 기록이 바로 이거예요. 천문현상 못지않게 날씨에 대한 기록도 매우 상세하다. 청은 맑은 날, 음은 흐린 날을 의미하며 눈과 비, 안개 등도 따로 기록돼 있다. 뿐만 아니라 맑았다 흐리는 등 날씨의 변화조차 세밀히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영조 46년, 승정원 일기에선 대단히 중요한 기록이 발견되고 있다. 세종대왕 때 발명됐다가 임진왜란 때 사라진 측우기를 영조가 다시 복원하여 강우량까지 측정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세종대왕 때 만든 것으로서 다 자료도 없어졌고 측우기도 다 분실돼 버리고 중단 오랫동안 중단됐던 것이 부활한 아주 의미 있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있은 이래로 이것이 지금의 달력으로 보면 6월 6일이 돼요. 6월 6일 양력으로 하면 1770년 6월 6일이 빈부를 개통적으로 한양에서 오늘날까지 잴 수 있었던 최초의 기록이다. 하나가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영조가 세종대의 측우기를 복원한 이후 승정원 일기의 강우량 측정 기록은 170여 년간 계속 이어졌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측우 기록이다. 당시 측우기는 궁궐 안에 설치돼 있었는데 비가 올 때마다 관상감에서 강우량을 측정해 승정원에 보고했다. 계시고요. 예, 꺼내시죠. 통 안에 빗물을 받은 후엔 눈금이 그려져 있는 자를 이용해 수심을 측정한다. 1,000, 2,000, 3,000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 1, 3,000 오픈. 측우기는 폭우가 쏟아질 때를 대비해 쉽게 물을 버리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다음에 비가 오게 되면 물을 위해서 이거 버리죠. 버리고 또 얼른 준비해 놔야 되죠. 완전히 물이 없다 이렇게 해놓고 이걸 다시 설치를 합니다. 승정원 일기의 특징은 강수 기록이 매우 구체적이란 점이다. 특히 강우량의 등급까지 따로 구분돼 있는데 비가 가장 적게 오는 미우부터 세우, 소우, 하우를 거쳐 폭우에 이르기까지 강우량에 따라 8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비가 올 땐 시간대별로 강우량이 세밀하게 측정돼 있다. 그만큼 승정원 일기의 날씨 기록이 정확하다는 반증이다. 한국만이 한 그 업적이 대단히 많은데 강우량 측정이 그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국가의 의미가 아니라 확대해보면 지구 전체다. 왜 지구 전체냐? 다른 문명국가조차도 그런 일을 꿈에도 못했었던 시절에 이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시작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오늘은 강릉에서 쟀고 그 다음에 비가 온다면 뭐 전라도에서 쟀고가 아니라 경복궁이라고 하는 꼭 정해진 지역에서 계통적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까지 300년 가까이 계속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자료치고 이렇게 최상급의 자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강우 기록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한반도의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있는 임규호 교수는 최근 승정원 일기에서 날씨 기록만을 따로 발췌해 한 권의 자료집으로 재발간했다. 288년간 하루도 빠짐없는 날씨 보고와 상세한 강우량의 수치. 승정원 일기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기록들은 장기간에 걸친 기상변화를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다. 우리가 이제 기상변화를 생각할 때 상당히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아주 긴 스케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0년이라든지 200년, 300년 정도의 어떤 주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변동성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알려면은 가능하면 이제 자료를 일단 길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1908년 이후부터밖에 없으니까 그 이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 자료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과거 자료들 중에서 우리가 현재 분석했는 그 승정원 일기 자료가 상당히 신빙성도 있고. 그렇다면 한반도의 기후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 승정원 일기 기록과 현대 기상 자료를 비교해봤다. 우선 시간대별로 하루의 강우량을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시간은 새벽 5시경, 가장 적게 오는 시간은 저녁 9시경으로 일치하고 있다. 월별 강우량도 비교해봤다. 6월부터 시작되는 장마주기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연간 강수량도 평균치는 현대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1880년도부터 1900년도까지 유독 비가 적게 온 기간이 20년 가까이 그래프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 이 그림이 내포하는 거라면 아마 우리가 이런 걸 하나 추측할 수 있죠.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2000년대에 살고 있는데 2000년대 이후에 강수량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걸 했을 때 비가 많이 오는 경우는 한 2, 3년 안에 일단 끝나는 그런 가능성이 많고 적게 오는 경우는 적어도 한번 시작이 된다면은 한 10년 내지 20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기상 변화는 수백 년, 수천 년을 주기로 일어난다. 정밀하게 측정된 승정원 일기의 날씨 기록. 그것은 앞으로의 이상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인 것이다. 28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는 날씨 기록이라 정말 대단합니다. 이 조선 왕조는 왜 이렇게 기상 변화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일까요? 영조 40년 승정원 일기에 아주 재미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 기록을 보면 마침 이 천둥과 벼락이 치니 왕이 크게 놀라며 어상에서 내려와 열흘간 감선을 명하였다. 여기서 이 감선은 반찬의 가지수를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천둥과 이 벼락이 치니 왕이 근신의 뜻으로 이 감선을 명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신들을 급히 불러들여서 긴급 회의까지 엽니다. 양주에서 이 권씨성을 가진 여인이 이 강간당한 후 살해된 일이 일어나 이 원망의 기운이 하늘에 화기를 거스르고 있다. 영조는 이 지방에서 일어난 이 불미스러운 사건에서 이 천둥과 벼락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사를 파견해서 그 진상을 철저히 밝히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이처럼 조선 왕조에 있어서 날씨는 왕의 덕망과 치세를 평가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은 왕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통치한다는 그 유교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그날의 날씨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 역시
하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아무리 왕의 비서실이라지만 승정원에서는 어떻게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을까요? 창덕궁.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탄 이후 조선 후기의 정치 중심지였다. 승정원 일기도 이곳을 무대로 작성됐다. 그렇다면 왕을 가장 측근에서 보필했던 승정원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을까? 궁궐의 옛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 동궐도. 16폭의 화첩으로 나눠진 그림들을 모두 이어붙이면 거대한 궁궐의 모습이 한눈에 드러난다. 인정전과 대조전 등 주요 전각은 건물의 위치뿐 아니라 단층과 지붕의 색까지 자세히 그려져 있다. 궁궐의 시설물 또한 화분과 후원, 장독대까지 빠짐없이 기록돼 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구름과 산세까지도 사실감 있게 묘사돼 있는데 이런 정확성은 역사적 자료로서 동궐도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그런데 인정전과 산정전 사이에 은대와 상서성이란 글씨가 보인다. 바로 승정원의 별칭이다. 주변엔 승정원 일기를 복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고도 보인다. 지금은 빈터로 변해 있는 이곳은 인정전, 산정전과 매우 가까운 위치다.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관청들은 바깥에 가장 그 중심적으로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것은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 앞에 그 육조거리라고 하여서 의정부 육조 등 건물들이 있었고요. 또 기타 다른 관청들도 이제 여기저기 바깥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유독 그 홍문관, 왕에게 그 학문적인 그 보필을 하는 홍문관과 왕명 출납을 하는 비서기구인 이 승정원만은 바깥에 본청이 있지 않고 그 자체 궁궐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늘 국왕을 임금님을 가까이서 모시기 위한 그런 배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시대 궁궐 밖에 있던 관리들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승정원이 위치한 길목을 지나야 했다. 그렇다면 승정원은 어떤 업무를 수행했을까? 동궐도엔 승정원을 중심으로 여러 기관들이 보인다. 궁궐 수비를 담당하는 내병조, 유사시의 병력 동원을 위한 산전관청, 그리고 대궐 안의 음식을 관장하는 사홍원 등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왕의 옥세를 관리하는 상서원과 학문연구기관인 홍문관, 그리고 내의원 등 왕의 측근기관들이 위치해 있는데 이는 승정원의 기능과 무관하지 않다. 승정원의 기능을 적어놓은 은대 편고엔 승지들이 경연참찬관과 실록편찬기관인 춘추관의 수찬을 겸직한다고 돼 있다. 특히 도승지는 홍문관 직제학과 내의원, 상서원의 장, 그리고 상의원, 사웅원의 부제조까지 겸직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상서원에서 대보, 이른바 옥세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지만 막상 그것을 써야 될 때 그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승정원에서 했고요. 또한 그 국왕을 호위하는 경호하는 역할은 뭐 선전관청이라든지 또 궁궐 수비는 내병조를 비롯한 그 여러 그 군대들이 동원돼서 했지만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그 열쇠, 자물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그 책임도 말하자면 승정원에서 하는 등 궁궐 재반 살림살이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감독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승정원은 왕의 음식, 건강, 경호까지 관장하던 최측근 기구였다. 그렇다면 승정원의 기본 기능인 왕명 출납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일까? 옛 문헌들을 발굴 복원하고 있는 장서각에서 흥미있는 문서를 찾을 수 있었다. 조선 중기의 문인 정경세가 시호를 추종받은 과정이 담겨있는 시호첩. 그런데 생전의 행적을 적은 본문의 뒷부분엔 시호가 최종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공문서 원본들이 첨부돼 있다. 가장 먼저 문서가 접수된 곳은 시호의 담당 부서인 봉상시. 이어서 이조와 예조를 거쳐 의정부의 결재를 거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왕의 결재를 맡게 되는데 계의윤, 보고한 내용대로 시행하라는 왕의 전규가 떨어지면 결재 의미로 도장이 찍힌다. 그런데 문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엔 행도승지의 이름이 보인다. 문서를 왕에게 전달하고 결재를 맡은 사람이 행도승지였던 것이다. 소위 우리가 왕명의 출납 과정을 이야기할 때 역시 항상 왕과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승지가 있다는 사실. 네. 우리는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조선시대 왕에게 보고되는 모든 문서는 먼저 승정원을 거쳐야 했다. 승정원에서는 도승지를 비롯한 6명의 승지들이 6조의 업무를 분담해 문서를 검토한다. 그리고 이를 왕에게 보고하는데 이를 기일화한다. 왕이 결재를 마치면 기일화는 도장이 찍히고 승지는 다시 왕명을 각 관청에 전달했다. 그것이 바로 조선왕조의 왕명 출납 방식이었다. 그러나 승지의 역할이 단순한 보고의 기능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다. 물론입니다. 승정원에 관계되는 건데 네. 그 신하들의 계를 승정원에서 이제 왕에게 보고할 때 요약 정리해서 올린 하나의 그 샘플입니다. 인조 때 사헌부의 송창이란 신하가 올린 이 상서문은 본문이 몇 장에 걸친 분량이었는데 승지가 국왕이 읽기 쉽도록 요약 정리해서 올린 것이다. 6조의 그 정사가 일단 승정원을 통해서 보고가 되는데 이때 이 승지들이 단순히 그 보고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 단순히 전달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경우에는 그 국왕이 모든 문서를 열람하는 예, 그런 그 정무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국왕의 그 정무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승지들이 대개 그 정사를 간추려서 보고를 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의 정치적인 경륜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기의 의견을 첨부를 하게 됩니다. 승정원의 기능은 단순한 왕명 출납에 머무는 게 아니었다. 승정원은 각 부처에서 보고된 현안들을 먼저 검토하고 그들의 식견까지 왕에게 제시했던 핵심적인 정책기관이었던 것이다. 조선 왕조에서 승정원의 위상이 어떠했는지는 역대 승지를 거쳐간 인물을 살펴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종 때의 명재상, 황인은 물론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성삼문, 또 저쪽에 보면은 신숙주, 또 여기에 보면 유성룡, 아 저쪽에 율곡 이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이런 인물들이 이 조선 왕조에서 승지를 역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승지 출신들 중에 절반 이상이 후일 최고의 관직인 판서나 정승으로 진출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승정원을 가리켜서 이 용제 총화에서는 후설지직, 즉 임금의 입을 대신하는 직책으로까지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자, 절대 권력자인
임금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승정원의 위상은 대단히 높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의 최측근 기구로서 이 국정운영의 전반을 총괄하던 승정원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날 그날의 업무일지, 즉 승정원 일기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어떤 과정을 거쳐 작성됐을까? 경북 봉화인 조선 중기 사관과 승지를 역임한 관벌의 고택이 남아있다. 후손들이 관벌의 유물을 모아 전시한 충제유물관. 이곳엔 관벌이 남긴 문집들과 함께 세조 풍속도가 보관돼 있다. 연산군 때 실록이 봉안된 다음 날 사관들이 사초를 물에 씻어 종이를 재활용하고 또 왕은 사관들의 노고를 치하해 연회를 베풀었던 세초연의 모습을 담고 있다. 후손들은 권벌의 유물 가운데 소중히 복원하고 있는 책 한 권을 보여주었다. 이 책은 그 저한테는 18대 조부 되시는 충제 할아버지께서 이 남기신 유품입니다. 예. 예. 경호년 3월 초일부터. 예. 중종대왕이라고 쓰여 있는. 그렇죠. 중종대왕 때니까 그때가. 제목이 당후 일기로 되어 있는 이 책은 승정원 일기와 기재 방식이 거의 흡사하다. 경호 3월 초일 병진 연 일진입니다. 병진 가면 일진이고 그다음 요 청 그날은 날이 맑았다. 여기 이제 요거는 3월 초일 아까는 그 초하는 날이었고 네. 초일이고 요건 3일, 4일, 6일 이렇게 해서 요 보면 요 전부 청 뭐 이 날이 맑았던 청 요렇게 전부 다 그때 당시에도 날이 맑고 흐린 걸 다 쓰셨나 봐요. 당후 일기는 중종 3년 3월 한 달에 걸쳐 날씨와 왕의 주요 동정을 기록해 두고 있다. 그렇다면 당후 일기는 승정원 일기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네, 당후란 조선시대 왕명 출납을 담당했던 승정원의 승지 밑에 있었던 승정원 실무를 담당했던 정칠품 관료들을 당후라고 합니다. 이 당후라는 이름이 조선조 관제 개편 과정에서 주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들이 승정원의 시행사 일체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런데 권벌이 주서로 있을 당시에 왕명출납 일체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남긴 일기를 여기서는 당후일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관리들의 근무 현황을 적어놓은 부분에 주서의 직책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후 일기는 승정원 일기의 원본일까? 그러나 당후 일기는 내용이 승정원 일기에 비해 상당히 축약돼 있어 개인 소장용으로 남겨놓은 요약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는 최근 또 다른 중요한 기록을 입수했다. 어렵게 원문 소장자의 동의를 얻어 우선 복사만 해온 상태였다. 책에는 고치거나 지운 흔적들이 곳곳에 보인다. 그리고 초서체로 돼 있어 매우 급하게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금욕 수침 극이 밀려라 지금 침을 막고자 하니까 매우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임금이 작사유 어제 날은 상당히 나은 것 같았는데 임금과 어의의 대화에 이어 침을 맞은 위치까지 자세히 언급돼 있는 부분은 이 기록이 승정원 일기와 관계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 확실한 증거는
임금이 허락을 내렸다는 의미의 전활윤. 그리고 동부승지와 같은 단어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을 보면은 거의 그 승정원 담당자들이 임금의 정사를 펼칠 때에 거기 적었던 내용들인데 임금의 그 행동이나 말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막 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날려선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을 보면은 거의 초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임금이 말하는 내용과 행동을 적기 위해서 오늘날의 어떤 그 속기록 형태 그런 형태로 적혀 있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 거의 초벌 원고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초책으로 그 판단이 됩니다. 소리대로 따라 적는 한글과 달리 한문은 뜻글자다. 따라서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내용을 한자로 바로 옮겨 적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초책에 있는 흔적들은 주서들이 나중에 옮겼을 때 지우거나 고쳐 쓴 표시들인 것이다. 흔히 왕 앞에서 기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실록 편찬을 담당하는 사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주서들은 어디에서 왕의 말을 받아 적었을까? 최한기의 책 강관론엔 왕의 바로 앞쪽에 사관과 함께 주서의 모습이 보인다. 주서는 사관과 함께 왕의 모든 언행을 빠짐없이 기록했던 것이다. 또 다른 기록도 있다.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이 있던 수원으로 참배가는 과정을 그린 화성행차 반차도. 화려한 호위군들 틈에 정조가 타고 갔던 말이 보이고 혜경궁 홍씨의 가마 그리고 우의정 최재공 등 고위관료의 모습까지 상세히 그려져 있다. 그런데 길게 이어지고 있는 행렬의 참가자들 가운데 주서와 사관의 모습도 발견된다. 이들은 왕의 궁궐밖 행차까지 왕의 행적을 빠짐없이 기록했던 것이다. 신하들이 임금을 만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사관이라든가 승정원에 있는 주서가 입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임금과 신하 사이에 주고받는 이야기를 빠짐없이 상세하게 다 기록을 해놓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 승정원 일기이고 바로 이런 승정원 일기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한 관계로 임금 심지어는 임금까지도 후세의 기록이 남는다는 것을 의식을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조심을 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말들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주서들은 절대 권력자인 왕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왕의 언행 하나하나를 속기로 기록했다. 그리고 공식적인 업무가 끝난 밤에 낮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속기록을 고쳐 썼다. 승정원 일기는 살아있는 현장 속기록인 것이다. 조선시대 이 왕 앞에서 정사를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사관과 주서 단 두 명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관은 조선 왕조 실록을 그리고 주서는 이 승정원 일기를 남겼습니다. 자, 이 조선 왕조 실록의 가장 큰 특징은 왕이 죽은 다음에 편찬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는 그 누구도 볼 수 없도록 아주 그 내용이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승정원 일기는 언제라도 필요하면 볼 수 있는 공개된 자료였습니다. 국가에 이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이 일기의 전례를 찾아서 이 정책 결정에 참고를 해왔던 것입니다. 자,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책은 오늘날의 국무회의쯤 되는 조선시대 최고의
문무합의기관이었던 비변사의 업무일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외국가의 사신활동을 총괄하는 이 전객사에서 남긴 기록인데요. 일종의 외교활동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을 다스리는 의금부 등 이 각 부서마다 또 따로 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자, 이런 기록들은 뭐 오늘날로 말하자면 일종의 정책 자료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부서마다 이런 기록을 남기는 데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국정 운영이 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왕 앞에서 기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관과 주서 단 두 명으로 제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관청에서는 왕 앞에서 논의된 내용만큼은 이 승정원 일기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대 이 승정원 일기의 비중이 그만큼 절대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승정원 일기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단지 이런 사료적 가치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최고 통치자였던 왕에 대해서까지 숨기거나 꾸미지 않고 사실 그대로의 기록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가 밀실 정치가 아닌 투명한 공개 정치 아래 이루어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서의 승정원 일기가 갖는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요?